티타임의 DJ 한민 그리고 음악평론가 이대화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첫 번째 게스트로 헤드라이너의 우승자 킹맥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예! 감사합니다. 자, 오늘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눠볼 텐데요. 우선 헤드라이너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되게 핫하기 때문에 네. 처음 연락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. 이게 제가 형이 아니면 좀 더 편하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는데요. 좀 제가 좀 거만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초반에 왜 심사위원을 안 시켜주나 진짜 이해가 안 갔었어요. 아, 본인을? 네. 그래서 죄송해요. 약간 형만 알려서 편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걸. 아까 솔직히 그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고, 왜냐하면은 그 뭐 레드불도 그렇고 이제 각종 DJ 대회에서 심사위원 느낌으로 컨택이 몇 번 왔었어가지고 아무래도 뭔가 방송에서 처음으로 좀 크게 다루는 DJ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잃을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초반에는 좀 그런 입장을 좀 지키고 있었는데, 한 네 번 정도 제작진과 끈질긴 미팅 끝에 이제 그 리스크가 실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만들어낸 거지 그게 뭐 딱히 따져보니까 제가 뭐 잃을 건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가서 뭐 아니면 아닌 거고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서 많이 기쁩니다. 우선 되게 축하드립니다. 네, 축하드려요. 우선. 다시 한 번. 다시 한 번 박수! 역시 우승 킹맥! 디제이 조이를 많이 네. 첫 질문이 헤드라이너고 두 번째 조이. 네. 네. 아까 뭐 헤드라이너와 연관된 질문이 속도가 빠르죠. 네. 아, 뭐 다음에 뭐 앨범 얘기 바로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. 근데 그 DJ 조이랑 네.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헤드라이너 끝나고 이제 회식도 하셨다고 들었어요. 콘서트 같은 거. 네. 완전히 방송 다 나가고 사람들의 반응도 서로 다 지켜본 상태에서 이제 쫑파티를 다시 나간 걸 텐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? 논란의 주인공들. 네. 논란의 주인공들 뭐 JYFter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지루하다는 뭐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슈가 있었죠. 네. 근데 뭐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어보면은 이제 또 준영이라는 친구가 어디다가 인터뷰를 했었을 때 그거는 제작진이 악마의 편집을 한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네. 그 이후에 제작진이 문준영이 채점을 했던 채점표를 까버렸죠. 진짜 독해요 엠넷이. 근데 독한 것보다는 저는 엠넷이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. 진실을 밝힌다? 네, 왜냐하면은 더 심한 채점 내용도 많았거든요. 네. 걔 중에서 정말 일부분을 되게 빙산의 일각까지 가려서 보여줬던 건데 문준영을 커버를 하겠다고. 네. 근데 이제 다른 인터뷰를 가가지고는 본인의 이미지도 있고 좀 커리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걸 갖고 제작진이 뿌리 난 거죠.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가 했던 얘기 그대로 공개를 해주겠다. 네. 그래서 좀 약간 또 이슈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얼마 전에 포장마차를 열었더라고요. 그래서. 아, 삼촌포차. 네, 맞죠? 삼촌들이 네. 많이 가는 포장마차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스타그램에 계속 15초 동안 소맥만한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준영이라는 친구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무대 경험이 많고 뭔가 아이돌로서의 그런 공연 경험 또한 많기 때문에 DJ나 이런 거를 조금만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한다면 네. 금방 잘할 것 같은 친구인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화제의 조이 누나가 네. 자기 반응을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찾아볼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요즘 뭐 심지어 외국에서도 막 영상이 돌고 있다는데 그 외국에서 말씀 잘라 죄송한데 외국에서 그 영상을 어저께 누가 올렸냐면 네. 데프트펑크 사단의 DJ 팔콘이 올렸죠. 네, 봤어요. Last Night a DJ Saved My Life라고 해가지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뭐 투게더 이런 음악도 만드시고 하셨던 네. 형인데 그 바로 뒤에 서 있던 저는 왜 못 보셨을까? 팔콘이 형이.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니까.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걸 좋아하지. 최고의 실력을 꼭 인정하고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그래가지고 뭐 조이 누나 같은 경우에는 참가자 11명 중에서 뭐 저보다도 더 뛰어난 무대 장악력을 갖고 있다고는 저는 뭐 인터뷰 때도 솔직하게 평을 했었어요. 퍼포먼스. 예, 그거를 무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전화 퍼포먼스를 또 네. 아, 저 원래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원래 이렇게 막 음악 틀다가 브레이크 다운 때 숨어버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해요. 막 이러면서 다시 올라오고 막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음악 틀 때 사람들이 웃고 이러는 거를 좀 되게 보기 좋아하거든요. 네. 즐기는 것보다도 막 재밌다. 그게 좋아서. 아무튼 다시 조이로 돌아가자면 그 조이 누나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
후천적으로 노력해서 되지 않, 그러니까 뭐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재능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무대 위에서 그 뭔가 여러 사람한 관객분들 앞에서 기가 눌리지 않는 상황으로 그런 공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은 제가 되게 높게 평가를 하지만, 뭐 했던 발언들이나 아니면 그녀의 뭐 DJ 실력은 아직은 좀 더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그래서 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,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DJ 형태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그 한 자리가 얼마나 중요해요. 물론 그 관객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봤었을 때 그 다양함을 보고 그 안에서의 케미스트리나 뭐 드라마를 보면서 이 프로그램을 더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, 그러기에는 저는 조이를 또 대체할 만한 인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. 여자 DJ인데 있죠. 무대 장악력도 있고 훨씬 인지도도 있고. 근데 이제 그분이 나와서 정말 막 화가 날 수준의 그런 믹스를 보이시고. 네. 그럼 나가도 상관없어요. 진짜로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. 아직도 실제로는 다 그냥 잘 지내죠. 네네네. 물론이죠. 분위기 뭐 하나씩. 네. 그러면 일단 저도 되게 궁금한데 우승 네. 후에 뭔가 많이 달라졌나요? 많이 진짜 궁금해요. 네. 어떻게 체감하시는지. 체감은 아직도 하고 있고요. 이게 제가 원했던 바이긴 한데 실은 현실적으로 제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막 프라이버시를 되게 중요하게 네.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, 그런데 이제 막 제가 사는 동네가 또 해방촌이라서 뭐 이쪽 주변 관계자들 네. 뭐 엄청 많고 집 앞에 케이크샵 사장 살고 막 이래요. 그러면 슈퍼를 갈 때도 이제는 막 그럼 좀 더 세수라도 하고 나가고 이런 게 분명히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? 그게 있어요 형. 그게 진짜 뭐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. 그러면 뭐 SNS 계정 같은데 팔로워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요 갑자기? 아니요, 저는 솔직히 첫방 나고 한 만 명 찍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지금 뭐 결승을 이겼는데도 제가 원래 갖고 있던 팔로워 두 배도 안 됐어요. 아 그래요?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제가 봤을 때는 그 20, 30대층 혹은 뭐 이제 곧 성인이 될 새내기 친구들이 팔로워 할 수 있는 피겨로서는 아직 DJ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뭐 지코 같은 래퍼고 유명해. 그건 좀 더 내가 뭐 팔로워 하고 싶고 이런 네. 욕구는 드는데 뭐 DJ 정도 아직 아티스트 레벨을 못 갔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뭐 방송에 뭐 더 잘 됐으면 좋았겠지만. 네. 그러면 섭외는 어때요? 섭외요? 예.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지금 이런 데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섭외 실제로 제가 네. 제가 또 한 두 건 내진 세 건 정도를 네. 연결을 시켜줬어요.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누가 아 이거 뭐 에이전트 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. 뭐 이렇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제 킹맥이가 되게 킹맥 씨가 또 이렇게 주목받고 있고. 저 역시 또 2013년, 14년은 되게 핫하게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그러니까 여유 있게 느껴라라는 서로 이제 연락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. 네. 즐겨라 이제. 네. 즐겨야죠. 아니 네. 우승자가 그 정도 섭외 못 받으면 그 엠넷 젊은이 진짜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그래서 네. 저는 우리 킹메이가 2016년을 아주 핫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는. 네. 실제로 그 주변 지인들에게도 그런 축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엄청 왔을 것 같은데. 엄청 왔었고요. 실은 그 결승 마지막 방송을 할 때 제가 베를린에 있었어요. 그래가지고 일부러 그때는 또 본방 사수를 하며 네. 핸드폰을 이제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방해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제 끝나고 연락이 좀 많이 오고 그랬죠. 그래서 네. 그러면 묻고 싶은 게 네. 준비하면서나 무대 앞에 섰을 때나 어떤 라운드가 제일 떨렸어요? 저는 안 떨렸을 수도 있고. 저는 결승 빼고 다 떨렸어요. 아 오히려 결승이 안 떨렸어요? 결승이 저희가 가장 친숙한 환경이었거든요. 사람들도 막 결승이다 눈에 불을 켜고 놀겠다고 온 네. 사람들이고.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이거는 제가 좀 약간 거만하게 얘기하는 건 제가 약간 큰 무대를 더 좋아해요. 그 에너지를 받는구나. 네, 그 에너지를 저는 소화하는 거를 작은 무대가 저한테는 더 재밌고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빈정상하는 게 바로바로 보이잖아요. 막 예를 들어 음악을 잘못 틀면 그래서 그게 약간 챌린지가 돼가지고 엄청 재밌는 거고, 큰 무대는 뭐 여기서 뭐 몇 명 못 넣으면 어때요? 이 사람들이 다 넣으면 되지. 뭐 이런 편안함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괜찮은데, 이제 뭐 블라인드 테스트부터 준결승까지의 라운드들을 다 보면은 실은 DJ의 그때그때 상황의 대처 능력을 보고 이러는 거는 맞았지만
이제 촬영이 진행됐던 방식을 보면은 조 감독님 이제 마이크로 자 여러분 입장하실게요. 최혜진 씨 뭐 멘트하십니다. 환호 좀 부탁드려요. 자 DJ 하이 큐 하고 놀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네. 사람들도 집중을 못하고 저도 예열이 안 된 상태로 시간은 내려가니까 플레이는 해야 되고 네. 그게 너무 좀 저는 좀 가식적이었어요. 좀 느꼈을 때 그러니까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건 좀 긴장되는데 노는 데서 하는 건 진짜 즐겁다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지금 실제로 파이널 무대를 제가 가서 봤는데 네. 아 엄청 핫했어요. 그리고 공연도 워낙 네. 잘했고 방송에서는 그 클럽 음향이나 사람들이 함성이 잘 안 들리니까 안 느껴졌을 텐데 현장에서는 네. 정말 현장에서는 뭐 네 저는 물론 이제 뭐 스케줄원도 잘 했는데 만약에 이제 모르겠어요. 그 스케줄원이 이제 뭐 문제가 트러블이 있었으니까 네. 그게 없었다면 이제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까지 다 봐서 아 확신을 했죠. 아 이건 뭐 스케줄원이 그것만 아니었어도 정말 모르겠었으나 이게 확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로지 킹맨 무대만 봤을 때도 사실은 되게 놀라웠던 건 첫 무대인데 네. 그게 진짜 놀랐었어요. 그러니까 첫 무대 DJ로서 첫 나가면 네. 뭐가 달라요? 확실히 느껴지는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가?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끼리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. 왜냐면 스케줄원 같은 경우가 자기 본인을 두 번째로 했던 건 네. 약간 희생양으로 삼고 웜업을 시킨 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따먹겠다는 생각을 했을 네. 거야. 내가 봤을 때는 마지막은 이제 좀 지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근데 웜업을 하러 나간 친구가 다 터트려버린다. 다 터트려놓고 나오니까 아 그거는 뭐 스케줄원의 작전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되게 놀라웠어요. 무대 네. 자체도 되게 뭐 데크도 뭐 꼬댁 사실은 DJ 환경상 네. 꼬댁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죠. 이제 다행히 이제 헤드라이너 측에서 준비를 잘 해줘서 계속 저희가 공연할 때는 꼬댁을 네, 할 수 있게 해줘서 사실은 킹맥 씨한테도 되게 시도적인 무대들도 굉장히 많았었을 것 같아요. 그죠? 네 그렇죠. 뭐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플레이할 때 저는 항상 3덱을 쓰긴 하는데요. 포덱까지는 필요가 없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죠. 진짜 왜 포덱을 솔직히 포덱 필요 없어요. 뭐 두 개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 네. 포덱까지 합칠 일이 과연 두 개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뭐 제 입장에서는 좀 뭔가 파이널 무대가 좀 짜증이 났던 부분은 뭐냐면 초반에 그 LED 스크린이 열리면 무대가 이렇게 밀려서 나와요. 네 봤어요. 근데 레일이 걸려가지고 저 그 나가는 걸 세 번을 했어요. 아 방송이 안 나갔잖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방송 때 보면 야 우리 놀러 온 거잖아! 막 이게 화가 나 있었어요 진짜로. 인트로를 네 번을 거니까요. 네. 사람들 얼마나 그 인트로가 지겨워. 거기서 터져야 되는 포인트인데 근데 이게 뭐 방 뭐 제작진의 실수라고 하기도 뭐한 게 레일이 휘어버린 거니까 네.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자마자 그냥 아 약간 원래 했어야 되는 긴장보다 좀 더 긴장을 했죠 제가. 왜냐면 인트로가 잘 안 풀려서 그래가지고 한 공연을 하다가 한 5, 6분 때에 이 버튼을 눌러서 남은 시간이 정해진다는 걸 알고 저는 이 셋을 되게 연습을 많이 했었거든요. 30분 동안 한 50곡을 트는 셋을 이거를 되게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5, 6분 때가 어딘지 정확히 알거든요. 그래서 그때 아 내가 질 수도 있겠구나 해서 실은 이게 반칙인가 라는 생각도 했지만 좀 버튼 눌러달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. 마이크 잡고? 네 마이크 잡고 아까 영어로 했죠. 네. 약간 한국어로 버튼 좀 눌러주세요 좀 약간 모양새 빠지잖아요. 버튼 부셔버리라고 지금. 네. 딱 남은 시간 보고 확신을 했죠 이겼다고. 왜냐면 남은 시간이 저희가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20분이었어요. 네. 제가 19분 35초를 받았어요. 그러니까는 거기 뭐 95% 이상은 마음을 산 거니까 편하게 음악하자 하고 실은 마지막에 2분이 남았는데 일찍 내려왔어요. 왜냐면 아, 미리 끈 거예요? 네, You and Me를 틀었던 이유가 실은 이거 다음에 뭐 한 두 곡 정도를 더 틀 수 있었는데 이게 그냥 저는 UME를 전략적으로 틀었던 거 뭐냐면 스케줄원형 리허설 무대도 봤었고 RT 리허설 무대도 봤었을 때 이제 제가 느낀 게 이 형들은 이제 흥이라는 코드로 갈 거거든요 분명히. 네. 근데 저는 DJ가 줄 수 있는 게 흥뿐만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. 그러니까 감동이랑 여운을 주는 무대들을 제가 보고 뭐 예전에 어버브 앤 비욘드 보고 공연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계속 어버브 앤 비욘드 생각나듯이 네. 그 여운 포인트를 줘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부러 막 달리다가 엄청 단단한 걸 걸고 내려온 거예요. 이 형이 올라와서 인트로를 하든 뭐하든 안 먹힐 수밖에 없대요. 아, 약간 이렇게 덫을 걸어놓은 덫을 걸어놨죠. 그래. 저 처음 주셨으니까. 네.